얘는 이쪽으로 흘러가려고 생각했는데 뭔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결과냐. 의외다.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선정됐다. 비밀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가 메가와트당 7,900달러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 절반 가격에 3,500달러 수준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일단 건설 단가를 너무 적게 넣었을 가능성을 일단 우려하는 거죠.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포트폴리오인 거 맞습니다. 한국 열심히 뛰어. 수주원에 같이 들어가서 내가 다른 나라들 해방 좀 놔줄게. 너가 선정돼. 그럼 나는 너한테 로열티 받아갈게. 이런 걸 구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 두 분이 한번 살려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제 썰전 오늘도 함께 해주실 아, 참 결석도 잦으시고 병도 잦으신 우리 김원장 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언제나 아련해. 자 그리고 우리 박시동 병로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영 기자 함께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저번 주인가요? 우리 또 김원장 기자님께서 그 화려한 그 펜트하우스 같은데 아마 뭐 출연진들도 오신 것 같은데 옥타비영으로 펜트하우스나 네, 부러웠습니다. 네. 네. 경제 이야기하죠. 네. 네. 오늘 테일러 스위프트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그러면 부자 이야기. 네. 네. 공연 가봤죠? 제가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안 가봤어요? 왜 가죠? 공연 1 년에 아니 뭐 그 에라스토어 한 150번 한다는데 안 보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보셨어요? 네. 가셨어요? 저는 싸이 콘서트도 못 가봤습니다. 아, 안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그 저는 콘서트를 거의 가본 적이 없어서 네. 유일하게 그 알바하면서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아유, 알바? 얘기라고 했어. 아 콘서트장 알바 현장에서. 그쵸, 근데 보지는 못하잖아요. 콘서트장 알바가 뒤돌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 뒤, 아 그게 이제 맨 바깥쪽 그 경비 비슷한 알바라 안에를 볼 수는 있었거든요. 아. 조용필 씨가 콘서트장에 거기 갔어요. 와 근데 조용필 씨가 진짜 멋있더라. 저는 조용필 형님 네. 콘서트를 매번 갑니다. 아, 아 그래요? 티켓팅 어떻게 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네 그럽니까? 아니 갔는데 진짜 그분은 제가 이제 딱 한 번 제가 본 콘서트인데. 딱 시작을 안녕하세요 하셨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작하면서 하여튼 끝까지 27, 28곡을 중간에 아무 말도 안 해. 계속 노래만 하세요. 되게 좋다. 그대가 돌아서면 아, 지난주부터 그럴 거야. 아, 와, 어떻게 중간에 뭐 아이 뭐 잘 지내 사랑해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만 하실 거 아니에요. 보통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좋다. 노래만 그냥 재작년 콘서트 네. 전체 분량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가보지 못했는데 봤는데 진짜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중간에 진짜 대사가 별로 없어, 그지? 근데 그래요? 중간에 기타를 들고 나와서 치시는데 네. 아, 그 진짜 기타 봤어요, 다른 거 봤어요? 응? 기타만 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 봤지. 유튜브에 있으니까. 아, 그래요? 한번 보세요. 정말 좋아요. 특히 오디오를 좀 키워놓고 뭐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나 풀어요. 자,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오늘 왜 하시는 겁니까? 아, 테일러 스위프트 오늘 네? 경제 썰전이잖아요. 네? 요새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더하기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인물로 인해서 생성되고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대단해서 테일러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뭐 전 세계 슈퍼스타? 뭐라고 해야 돼? 아이유의 한 몇천 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89년생이에요. 네. 어린데 89년? 네, 89년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부럽습니다. 아무튼 뭐 전 세계를 씹어먹는 문화 권력이 컨트리 여가수고 지금 전 세계 투어를 아까 말씀하신 투어를 돌고 있어요. 다섯 개 대륙에서 500번 넘게 투어를 돌고 있는데 이 투어의 예상 수익이 41억 달러래요. 얼마인가요 우리 돈으로? 5조가 달러? 넘습니다. 5조 6천억 원. 그 기사 보지 않으셨어요? 그 공연장 근처에서 지진이 막 관측되잖아요. 7만 명이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서 사이 공연할 때도 그래요. 네, 그래. 아 진짜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진이라고 인정되는 수치에 그렇게 관측될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 지역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서 관광, 뭐 먹거리부터 하니까 그냥 투어가 이제 도시에서는 그날 막 명예 시장 주고 그날 우리 도시의 이름은 애리조나가 아니야 테일러 스위프트 시티야 하여튼 이럴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이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2월 달에도 아시아는 싱가포르 한번 갔었고 코로나 끝나고요. 그죠? 어디를 갈까 했었는데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이제 도쿄돔에서 나흘 동안 공연했는데 맞아요. 2억 3천만 달러 정도 경제 효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3천억 정도. 서울은 네. 안 왔어요, 한 번도. 서울은 안 한국 왔어요. 서울은 옛날에 왔어요, 옛날에. 주두세도 모리 갔다 갔습니다. 예. 아, 지하철 사진. 예, 맞아. 예. 아, 10년 전에 안 하고 예, 그냥 아, 그때 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했어요. 네, 11년인가 네. 그때 잠깐 왔어요. 지금은 왜 못하냐면 지하철 사진이 나왔는데 네. 이제 본인이 그 포스팅을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면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키도 그래요? 진짜 큰데 아. 그 지하철에 그 손잡이 놓은 때문에 머리 하나 이렇게 온 아 구력 사진 네. 너무 예쁜 백인이라서 그냥도 눈이 갈 법한데 그러니까. 아무도 보질 않아서 아. 자기가 자기를 찍고 근데 전 세계에서 예쁜 백인이라서가 무슨 소리입니까? 눈이 갈 만한 미인이다 이런 얘기죠. 네. 매력적인 그러니까 묘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팬덤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K-POP이나 이런 다른 아. 뭐 대체제가 있다. 아, 우리는 너무 좋아할 가수가 많은데 굳이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테일러까지 뭐하러 갑니까? 아니, 근데 왜 못 오냐면은 네. 한번 움직일 때마다 아, 들어야 되는 그 설비 이런 걸 거꾸로 역에서 역으로 출발하면 관객이 5만 이상 들어와야 돼요. 아. 그런 정도의 콘서트 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5만 왜? 잠실 주경기장도 거기 뭐지? 잠실 주경기장도 저기 지금 생짜로 5만이 잘 안 들어가요. 리모델링하고 있는. 예. 아, 상암동 오세요. 아이유가 잔디 다 무너지고 뭐 상암동이 지금 2만 얼마밖에 못 예. 들어가죠. 그래요? 더 들어가죠. 5만은 들어가는데. 아, 결론은 본인 네. 본인도 오고 싶어 하고 그 마케팅 하는 사람도 유치하고 싶은데 최소 관객석을 그 정도 퀄리티나 아~ 설비를 채울 수 있는 설비가 없어서 지금 그 공연장이 없어서 못 와요. 예. 그 콘서트홀이 아니라 미식축구 경기장에서만 콘서트. 아, 그러니까 런던 공연할 때는 무슨 야상 같은 데서도 맞아요.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아, 거기 어떻게 입장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 입장료는 한 300달러 정도가 평균인데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 미국은 이제 2차 판매가 가능하니까 안표 판매가 가능하니까 한 보통은 한 2,000달러 정도에 된대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저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2차 판매로 나오는 공급량이 너무 적어서 2차 판매 시장에 시장이 형성 안 된다. 뭐 아. 손실 회피 효과 네. 뭐 이런 우리 경제학 할 때 했던 뭐 그런 용어까지 써놓으면서 이 스위프티 노믹스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놨던데. 네. 뭐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 그쵸. 이런 게 대단하고 그러니까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스위프티들 팬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아미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따라서 하고 열광하고 또 그 뭐 지지도 하고 하는데 이분 또 대선판에서 또 이번에 그래요. 또 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분이 저 베이지북에도 떴다는 거 아니에요? 저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이제 통계집이죠. 그러니까 네. 거기 왜 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뜨는 거지. 저 필라델피아 숙박업 지수가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지난 아~ 3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하여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베이지북에도 떴을 정도라니까 정말 그 영향력이 대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지난 10일 날 저기 저 대선 TV 토론회 토론. 하고 네. 바로 그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문의 지지 선언을 했죠. 올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 되게 화나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지난 11월만 해도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매우 총명하고 스타성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네. 이게 이제 스토리가 많은데 그리고 가짜 뉴스에 속은 것 같은데 트럼프 캠프에서 사실은 올 봄에 이 네. 마가 옷을 입은 메이크 아메리칸 어게인 그러니까 그레이트 어게인을 옷 입은 그 스위프티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 사진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조작된 사진이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트럼프 후보가 올리면서 아 이제 테일러가 나를 지지한다 하는데 올리면서 글도 아예 accepted예요. 그러니까 뭐 고맙다가 아니고 아무 이거 지지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너가 그래. 나를 좋아한단 말이지 받아들일게 너의 지지를 내가 수용할게 내가 수용할게 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국 가짜 뉴스였고 네. 여차여차 하다가 뭐 결국 누구를 지지하느냐 지지선을 하느냐 뭐 너무 논란이었는데 결국 해리스를 지지하니까 저 트루소셜에 그 자기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저 트럼프 미디어 SNS. 거죠 트럼프 미디어 거죠 네. 거기에다가 I hate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썼죠, 그죠? 네. 참 명쾌해요, 이 트럼프 후보의 네. 이 표현은 네. 정말 애매한 게 없어요. 선명하죠, 그죠? 네. 네. 대문자로 직관적이고. 썼어요. 한 문장 전체를. 아, 또 대문자로 썼어요. 네. 헤이트 이렇게.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저 트윗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로 인해서 뭐 2억 5천만 달러인가 뭐 얼마의 손실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테일러 음악을 듣지 않고 구찌도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손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을. 이 저 테일러가 우는 사진을 이 우는 사진을. 그러니까 누가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한 다음에 이게 매출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슬퍼하는 사진 같은데, 사실은 이거 몇 해 전에 그 로난이라는 희귀 암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노래를 작곡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작곡도 그 로난의 엄마 이름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로열티를 엄마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엄마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노래를 하고, 아이가 결국 무슨 무슨 세포종 그런 희귀암이었는데 아이가 결국 죽었어요. 네. 그때 스위프트가 우는 장면, 우는 사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붙였어요. 이게 트럼프 후보가 이게 포스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속상하다. 머스크 트윗은 봤죠. 봤죠. 네. 머스크도 X에 맞아요. X도 자기 거 아니에요. 네. 네, 뭐라고 했냐면 뭐 정확하게 영어로 I will give you a child.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나의 아이를 줄게. 이거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앞에서부터 맥락을 좀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스위프트가 지난번에도 당연히 바이든 지지했었고 원래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막 음모론도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미식축구 선수잖아요. 그래서 슈퍼볼 우승하면 그때 딱 전 세계가 지켜볼 때 딱 키스를 하면서 나 해리스 지지해라고 할 거야. 뭐 같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지지 선언 시점을 보다가 이번에 후보 교체되고 해리스랑 트럼프랑 첫 TV 토론 하고 그 다음 날 트윗을 딱 올린 인스타그램에 글을 딱 올린 거죠. 근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억 8천만 명이에요. 아, 이거야. 하여튼 뭐 거의 한 국가가 팔로워를 하는 건데. 트위터도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아, 네. 근데 거기다가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면서 올렸냐면, 사진 좀 주세요. 그 인스타그램. 자기가 그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딱 올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차일드리스 캣 레이디라고 지칭을 해요. 나는 애가 없는 캣 레이디인데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해리스가 권리와 대의를 위해 여성의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뭐 성소수자 인권과 여성의 생식권에 대해 싸우기 때문에 난 해리스와 팀 월즈를 지지해라고 올린 거예요. 근데 왜 이 고양이를 안고 올렸느냐? 그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벤스가 과거에 아이 없는 여성들을 좀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애도 안 키우고 고양이만 안고 있는 캣 레이디들이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걸 역공으로 매긴 거죠. 내가 바로 차일드리스 캣 레이디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뭐 정책을 가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라는 거를 지금 올렸고, 이 글을 올린 직후에 아까 뭐 팔로워가 얼마라고 그랬죠? 2억 8천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리스 지지선 12시간 만에 33만 명의 유권자 그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미국은 이제 유권자를 등록해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등록이 돼서 확인만 명부 확인만 해라 그러잖아요. 미국은 내가 등록하지 않으면 투표용지 못 받아요. 근데 투표하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되는 데가 있고 온라인에서 용지 받아가지고 직접 가야 되는 데가 있고 온라인에서 용지 받아갖고 우편으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미국 대선은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미국은 신분증 없는 사람들도 많고, 신분증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증 아니면 우리처럼 주민증이 없으니까 요건 발급받은 요건도 주에 따라서는 뭐 150달러 이래요. 아니, 그래서 오늘 테일러 스위프트를 오늘 우리 김원장 기자님이 핵심이 뭡니까? 예, 갖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 당시 이제 그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URL 선거 등록하는 URL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 URL 따라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그 URL로 들어간 사람이 하루에 33만 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33만 명이 물론 다 등록해서 다 해리스를 찍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아, 그 지금 아까 그 사진, 그 고양이 사진은 지난해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했을 때 찍었던 세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이에요. 네. 저기 이제 그 벤자민 버튼이라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그 고양이에요. 세 마리 중에 한 고양인데 지금 신 기자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으로 정치적 그 어떤 의사를 드러냈던 것은 2018년에 이 사람이
테네시주에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맨시랭 마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아, 댓글이 뭔지 알아요? 컨트리를 살렸다고 하니까 그럼 장윤정이야 댓글이. 아 댓글 아, 여러분. 인기 많다 보니까 아이유야? 고향이 어떻다니까 맨시랭이야? 그 마샤 블랙건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있었는데 공화당 의원이 여성 남녀 여성 그 이제 동일 임금법에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여성 폭력 방지법이 일몰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간이 지나면 일몰되는 법안이었는데 그 법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마샤 블랙건이라는 공화당 여성 의원이 반대했어요. 네. 2018년에 테네시주에서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몇 살이었죠? 28살? 그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말 시골에서 컨트리 뮤직 네. 하던 자기가 직접 쓰는 싱어송라이터를 하던 젊은 아티스트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네. 물론 그때 마샤 블랙번은 다시 재선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자기가 예를 들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애플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저 가입자 유치하려고 석 달 동안 무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입하면 네? 석 달 동안 예, 예, 스트리밍 예, 무료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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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 음악을 제공한 아티스트한테도 애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돈 안 받으니까 너희한테도 안 줄게. 애플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가입자를 네. 유치하니까. 예. 그래서 애플한테 공개적으로 항의 서한하고 포스팅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포스팅을 했냐면 우리가 아이폰을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티스트들에게 음악을 공짜로 달라고 하지 마라. 해서 애플이 10일 만에 그 정책을 철회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음악 많이 제일 많이 듣는 데가 스포티파이라는 곳이에요. 네. 스포티파이가 아티스트가 한 곡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0.006를 준대요. 너무 작다. 아티스트에게 돌아오는 그게. 그럼 누가 저 이 음악 권력, 문화 권력에게 누가 저항을 해야겠어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저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했다고요. 근데 스포티파이가 그 수수료 안 올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3년을 자기 노래를 빼버렸어요. 자기 노래 그 얼마나 손해를 받겠어요 스위프트가 네네, 거기서 네네, 네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도전하고 저항하는 트럼프라는 후보가 미국 사람들의 50%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딥스테이트라고 통칭되는 그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 기득권에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한 젊은 아티스트. 근데 사실은 이렇게 대결 구도가 명확한 곳에서 해리스를 지지하면 미국 시민들의 절반은 사실 트위프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잃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가수. 네. 우리가 뭐 테일러 스위프트 워낙 유명한 가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자.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아주 유명하고 인기 많은 가수가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손해 등등 혹은 뭐 경제적 외 여러 가지 손해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용기 있는 발언, 용기 있는 선택, 결정들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 칭송하고 싶다. 사실은 미국이나 거대한 본인 스스로가 거대한 문화 권력이 됐지만 미국 네?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아까 그 남자친구 켈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이제 저 캔자스시티의 미식축구 선수 켈시를 작년부터 사귀고 있는데 이제 2월에 슈퍼볼 할 때 라스베가스로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네. 이제 Q1에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쿄돔에서 4일 공연하고 바로 자기 비행기로 날아갔죠. 네. 날아가서 이제 거기서 캔자스시티가 우승을 하니까 네. 그 Q1에서 야 이거 49ers를 어떻게 캔자스시티가 이겨? 이거 다 음모론이다. 다 딥스테이트가 다 정해놓은 거고 네. 그 저기 테일러 스위프트는 국방부의 비밀 요원이고 여기서 이제 해리스 지지할 거야 했는데 네. 거의 근접했다가 해리스 지지를 안 해서 이게 Q1의 주장이 어디까지 맞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 정치에 정말 그 중심에 있고 그 가운데 고양이 세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비아 벤슨이라는 고양이는 지금 네. 여기 아까 그 이제 벤자민 버튼이라는 고양이고 올리비아 벤슨이라는 고양이는 뭐 다이어트 펩시나 AT&T 광고나 뭐 저 데드폴 이런 영화에도 출연하고 해서 1,200억 벌었대요. 그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보다 돈을 더 벌어. 그 저 올리비아 벤슨이라는 고양이 세 네. 메르더스라는 고양이는 저 그 그레이 아나토미에 나오는 그 메르더스예요. 그 TMI 대방출. 아니 그 고양이는 제가 트위프트 너무 지금 드립을 치고 싶은 거를 잡혀갈까봐 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하고 그래서 싶은데. 그 고양이의 어쨌든
이 고양이가 지금 미국 대선에 어떻게 하다가 참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Childless Cat Lady라는 네. 단어 네. 때문에 JD 벤스가 그걸 언급하면서 이것 때문에 참전하게 돼서 지금 뭐 완전 미 대선이 좀 과장하자면 고양이판 대선이 되고 있거든요. 개판이 아니라 고양이판. 네. 11월 5일에 그러니까 이게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현상을 어떻게 저는 보고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악계에서 스타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정도를 넘어서는 정말 뭐 세계 몇 명 나올 정도까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슈퍼스타라고 이름을 네네. 지어주잖아요. 음악계 내에서는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되고 음악계 내에서만 이제 활동이 끝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회적 활동까지 나아가면 그리고 그게 이제 효과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권력을 붙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슈퍼스타뿐만 아니라 이제 권력 문화 권력을 갖는 사람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그 스포티피아 같은 데에서 음원 활동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모습을 스포티파이. 보고 스포티파이에서 네. 또 뭐죠? 하나 더 있는데 말씀 주신 거. 아무튼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럼 거기까지도 사실은 대단한데 네.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경제적 권력까지도 가능한 건가라고 했는데 그 현상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북미에서만 몇 조 단위를 움직이니까 솔직히 네. 조 단위 움직이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기업 사이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경제적으로도 그 테일러의 활동을 이제 유의미하게 보는 거고 근데 거기까지도 이제 그만일까 싶었는데 이제는 정치까지도 넘어가서 정치도 권력화해서 행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건가? 네. 정치 권력을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약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네. 보통 연예인들이 뭐 아무리 슈퍼스타라고 해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잖아요. 네. 이제 미국은 근데 뭐 전당대회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막 연설 지지 연설도 하고 네. 물론 우리나라도 뭐 김은국님 있죠. 네. 있기는 하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좀 재미있는 우리는, 우리는 정말 네. 최고 수준에 있는 아티스트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상상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네. 임영웅이 어딜 지지한다고 해봐. 유재석 절반의 지지를 이런 사람들 절대 지지하지 절반의 않죠. 지지를 그렇죠. 네. 절반의 지지를 잃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런 자세는 굉장히 용감하다고 봐야겠어요. 누구 어느 후보가 옳다를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우리가 100% 동의할 수 없지만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 걸 과감하게 희생한단 말이에요. 아니 DJ DOC 가 네. 그 김대중 후보한테 예전에 선거송 예, 줬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이분 대표곡은 뭐 있습니까? 그 잘 몰라요. 최근에 제일 핫한 건 크루얼 썸머라는 곡이 있죠. 잔인한 여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뭐 대단히 저 칭송하셨으나 저는 이제 워낙 뭐랄까 이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과연 자신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건지 아니면 이분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액션 혹은 뭐 정치적인 발언들 이런 게 혹시 지금까지 굉장히 슈퍼스타로 크는데 혹시 도움이 됐던 건 아닌가 하는 네,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네. 지적 같은데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진 미국 대선에서 네. 어느 한쪽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건 사실은 잃은 게 훨씬 많은 거죠. 이렇게 메가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나치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마케팅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고 사실은 마케팅 잘한다는 말은 이 가수가 굉장히 상업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 에라스 투어에 데리고 다니는 그 네. 자기 팀에게 작년에 지급한 보너스가 5,500만 달러, 700억 가까이 되는데 트럭 기사들이 50명인데 1인당 10만 달러씩 1억 3천만 원씩 보너스 받았다는 거예요. 트럭 기사 50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마케팅을 잘하고 보상도 잘하고 시장 경제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지만 네. 그렇지만 용감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에는 손해볼 거 각오하고 도전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이 지금 신 기자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잘 나가는 엄청난 팬덤의 아티스트가 아니고 어떤 문화 권력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다음 세기에서 이번 세기에 어떤 아티스트 대표할 만한 21세기를 대표할 만한 아티스트를 꼽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네? 단연 테일러 스위프트도 BTS보다 더 위입니까? 그런 건 잘 그런 위험한 발언을 네, 분명히 테일러 스위프트도 네, 그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봅니다. 저한테 이분을 보면서 그냥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컨트리 뮤직을 하잖아요. 아까 뭐 비유를 들 때 장윤정이야 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네. 장르고 굉장히 미국 내에서
보수적인 네. 정치 성향을 뮤직이에요. 가진 네, 네. 분들이 진짜 텍사스에서 목장에서 부르는 게 텍사스 뭐야 컨트리 뮤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르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지금 MZ들한테 거의 뭐 아이콘처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되게 놀랍고 또 반대로 지금도 막 대부분 유명한 미국의 컨트리 가수들은 막 총기 소유해야 된다 이런 노래 부르고 막 하잖아요. 뭐 제이 살딩 이런 사람들은 네,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네. 자 테일러 스위프트 스위프트 노믹스로 시작해서 미국 대선 혹은 뭐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네. 용기 있게 내는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이제 해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나... 될 것 같아요? 어?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다니요? 미국 대통령이요. 아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아,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집권했을 때 스위프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이것도 처벌이 한번. 어떻게 내려져요? 어제 트럼프 후보가 구글 처벌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구글 치면 다 나에게 불리한 아. 그것만 나온다고 좋아하니까. 해서. 네. 네. 근데 뭐 대통령이 뭐 사법 뭐 이런 것까지는 못하겠지 설마. 네. 자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가 체코 원전 얘기를 좀 갖고 왔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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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원전 뭐 어떻단 얘기죠? 아 뭐 우리 사실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네. 최근에 뭐 대통령도 갔다 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성과 홍보를 했잖아요. 뭐 체코 원전 이게 두코바니 원전 이게 24조 원 잭팟이 터졌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야권에서 지금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 후려치기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체코한테 넘겨져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득 보는 거는 24조 원 중에 얼마 안 되고 심지어는 손해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덤핑 의혹을 제기했고 네. 물론 뭐 정부에서는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수석이랑 장관들이 나와서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뭐 어떤 게 덤핑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뭐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좁혀서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이제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은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자본시장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호재라면 관련 주식을 사야 되나 관련 업체 투자를 해야 되나 중요한 부분인데 네. 여야가 뭐 일단은 한쪽에서는 무조건 뭐 국부 유출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라 일에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냐 이런 식의 쟁점이 더 있으니 네. 어차피 이건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으니 정치적 쟁점을 잠깐 좀 내려놓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진짜 좀 양쪽 얘기들 떠나서 네. 좀 귀담아 볼 만한 어떤 내용들은 없을까라고 한번 추려봤어요 제가. 네, 네. 일단은 많은 언론에서는 주목을 안 하는데 저는 이 입찰 과정을 조금 주목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게 다 꼬리를 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제적으로 원전 강국들이 뭐 6~7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많은 나라들과 완전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막 치열하게 수주전에서 승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판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게 나중에 꼬리를 무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체코 입장에서는 뭐 유럽의 정세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러시아 중국 쪽으로 이걸 몰아줄 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탈락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콽 진영으로 보면은 세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원전 강국들 중에서 네.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나라는 미국 프랑스, 우리밖에 우리나라.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미국이 올 초에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서류 미비 같은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넣어야 되는 항목을 넣지 않아서 탈락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수십조짜리 국제적인 프로젝트에서 소위 말하는 서류 미비 아니면 꼭 넣어야 되는 기입 항목에 대해서 네. 기술을 하지 않았다? 네?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인 탈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 내면 되지 굳이 그렇게 안 내면 거지. 떨어지는 걸 왜 안 내냐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 탈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부분을 애초에 좀... 지원하지 말지 왜 원서를 쓰다가 말아요 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뒤에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걸 하나의 이상한 걸 지목하지 않는데 이걸 사실로 남겨놓고 있어야 이제 뒤에 있을 미국 기업들의 행동도 좀 이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이 자발적으로 탈락하는 이상한 모양이 벌어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늦지 말든가 그러면. 예. 그래서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이제 2파전이 남죠. 근데 여기가 체코가 이제 유럽 한복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체코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유럽 중앙은행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유럽의 원투펀치 안에 들어가는 프랑스의 입김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했고 더군다나 프랑스 체코는 프랑스 체코 원전 포럼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마크롱이 연설을 할 정도로 관련해서 공을 좀 오래 들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 미국이 자발적으로 탈락한 부분 이상하고 프랑스 쪽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도 안 된 것도 의외였고 이렇게 유럽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자마자 네?
물어보는 거죠. 야 이게 무슨 결과냐? 의외다. 배경이 뭐냐라고 네. 하니까 체코 현지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걔네들도 전 유럽을 상대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프랑스 언론에게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왜 떨어졌어라고 할 때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한국 정확하게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선정됐다. 아, 체코가 그런 얘기를 이게 했다. 이게 체코발 워딩입니다. 체코발 네. 언론의 예,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뭐 치열한 정치 논점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최초로 저가 수주 또는 덤핑 수주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했다. 덤핑에 가까운 네.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핑이라는 말도 여기서부터 있어요. 그다음에 네. 가격 문제였다라는 것도 여기서 얘기했고 네. 그 언론이 유력한 소식통을 인용했어요. 정부 얘기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부 발로 한국이 쉽게 말하면 엄청 싸게 넣었어. 야, 니네들도 이거 알고 나면 프랑스 자른 거 이해 될 걸?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치 장점이 아니어도 진짜 우리가 저가 수주인가? 어떻게 제안한 건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아 근데 일단 그래서 추론할 수밖에 없죠. 예, 말씀하세요. 아 뭐 정부에서 설명을 하긴 했을까. 애초에 우리나라의 원전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원자력 협회에 등록된 원전 건설 단가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킬로와트당 $3,571, 프랑스가 $7,931. 애초에 단가 수준이 한 45% 수준밖에 안 돼서 경쟁력이 있다. 우리가 싸게 만들 수 있다. 네, 애초에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정부 설명은 그 국내 단가랑 같은 걸로 우리는 오퍼를 넣었다. 덤핑 아니다. 예. 이제 그걸 따져보자는 거죠. 그럼 네. 이게 그럼 서프라이즈한 가격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또는 덤핑이지 남는 장사인지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는 당초 4기, 원전 4기에 30조 정도의 프로젝트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2기에 24조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러면 4기에 30조보다는 단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전부 다 서프라이즈한 가격이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곧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초에 예상했던 수주 규모보다는 기당 단가가 올라간 건 맞다. 네. 그건 맞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네. 들어가자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이제 이걸 판단 좀 더 해보자. 그렇긴 한데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마진이 보장될 정도로 확 는 건가? 진짜 서프라이즈한 것이냐? 그걸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얼마에 짓나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기술로 편하게 지으면 한 6, 7조 됩니다. 몇 기에? 하나 짓는데. 아. 한 기? 예, 6, 7조 돼요. 예. 뭐 5조라는 사람도 있는데 대충 6, 7조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해외에서 물 건너가서 우리가 재료 날라야지 거기 파견돼야지 수많은 리스크 감당하고 짓는데 한 기에 그럼 얼마입니까? 12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나쁘지 않은 그럼 것 이게 같은데. 한 5조 정도, 4조 정도 더 주고 더 주면 진짜 이게 서프라이즈냐? 네. 이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외 건설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이니까 그럼 유럽에서 지을 때 보통 얼마나 드나를 봤어요. 네. 2005년에 핀란드에서 지은 원전이 있습니다. 2005년이에요. 21조 들어갔습니다. 한 기에? 예. 아, 그리고 많이 들어요? 예. 영국은 그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봐. 네. 가장 최근 사례는 영국에서 2017년에 발주한 게 있어요. 32조 들어갔어요. 한 기에. 근데 아직도 그건 완공이 안 됐습니다. 네. 핀란드는 21조에 짓고 업체가 사실상 파산했고요. 네. 영국은 2017년에 발주 32조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유럽이에요. 아. 각종 노동법 아,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쉬는군요. 네. 네. 등등등을 고려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쉬었네. 그렇죠. 등등등을 고려하면 우리보다 겨우 4~5조 많은 단가 가지고 이게 서프라이즈한 어마어마한 이거 뭐 어? 아. 가격이다 이렇게 아니, 근데 보기 어렵지 노르웨이나 않냐? 노르웨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물가 비싼데 네. 유명한 악랄한 네.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체코의 물가와 비교해 보면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는 날 것 같은데. 맞아, 체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쟁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보자는 얘기. 한쪽에서 무조건 좋다, 한쪽에서는 이상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내 단가보다 높다는 건 제가 인정했고요. 네. 당초 생각했던 단가보다 올라간 것도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럽 현지의 공사 유럽의 다른 공사와 비교하면 싸다. 어, 이거 굉장히 싼데. 네. 이거 계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라는 네.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맥심이라고 보자고요. 2기에 24조. 그럼 네. 여기에서 이제 그럼 마진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건 비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마진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디스카운트 포인트 리스크 포인트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뭐 방금 우리 신 기자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건설 단가를 얼마에 넣냐 이거예요. 네. 얼마에 넣냐. 이 비밀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추정하는 게 있어요. 각국이 단가를 자기네들이 얼마에 짓는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프랑스가
메가와트당 7,900달러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도 유럽에서 지으면 7,900달러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절반 가격에 3,500달러 수준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용 빼는 재주가 대단하다고 선진국들에 비해서 반값에 우리는 지을 수 있다? 아. 벤츠랑 제네시스 차이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반에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좀 싸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건설 단가를 너무 적게 넣었을 가능성을 일단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 다른 그 금융 사이트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예. 이 프로젝트가 적어도 순조롭게 가려면 8,000달러 정도 때에는 입찰이 됐어야 한다라는 추정도 보고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8,000에서 조금 양보해서 7,000, 프랑스보다는 낮게 들어가야 되니까 6,000 후반대 이렇게 들어갔다면 저가 수주 의혹을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으나 네. 세계협회가 추산하듯이 늘 한국이 덤핑으로 몰아붙이는 그 가격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넣었다면 체코에서 나온 얘기처럼 야 한국이 반값에 넣었어 이런 의혹도 가능하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 밝혀지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어떤 건설 단가를 넣는지 국회나 적어도 비공개라도 밝혀내지 않으면 이 첫 번째 건설 단가에 관한 리스크가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게 일단 한 포인트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잘은 뭐 이 단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뭐 20조에 만드는데 우리가 12조에 만든다. 그럼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수주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야 아 그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20조 20조면 예. 내가 왜 한국에 해? 그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건 마지막에 예. 또? 자, 두 번째 그러면 네. 또 이제 리스크 포인트만 말씀드려보는 거 예, 논쟁이 예. 심하니까 그다음에 체코 현지 업체의 60%를 발주하기로 했다라는 게 빼줘야 예. 될 돈이 있다. 아.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해도 내가 건설 수주사라도 설계는 외부 발주, 감리는 외부 발주 이렇게 해서 내 몫이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원래 원전에서의 1차 수주 업체가 85%를 자기 몫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그중에 60을 띄워준다. 그럼 6,8에 48 아닙니까? 그럼 전체 24조라고 하더라도 실제 한수원이 갖고 올 수 있는 자기의 캐파는 40%에 불과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럼 뭐 남냐? 이런 의혹이 가능하고요. 네. 그럼 이제 빨리빨리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내년부터 원전 관련해서 엄청나게 규제가 세집니다. 핵 관련한 규제가 세져요. 아. 근데 이제 그 센 규제에 맞춘 신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럼 이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유럽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지금은 자신 있지만 공기 지연이라든지 그 신규세를 맞추기 위한 추가 비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리스크가 하나 더 있다. 그게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은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그거 말씀드려 볼게요. 네. 공사 기간 잘 우리는 잘 맞춘다고 하는데 네. 국제 원전 평균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네. 보통의 경우 36개월 공기 지연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117%가 늘어요. 네. 보통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 정도 리스크나 공기 지연이 여기 들어가 있느냐, 그걸 담보할 정도의 단가나 마진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왜 공사가 이걸 하다 보면 돈이 계속 더 들잖아요. 그러면 더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안에서 해결본다. 그걸 어떻게 계약했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래서 아까 핀란드 업체는 짓다가 결국 파산했고, 영국은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공기 공기 지키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돈을 들여서 결국에는 추가 비용을 들여서 공기 완납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공기 지연이나 추가 건설 비용의 증가비를 안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같은 예. 거 공사하면 특히 그래, 이제 그게 많잖아요. 당연하죠. 100만 원에 하면 상당히 끝나요. 그분들은 원래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의 관급 공사하거나 입찰 공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계약상에 중요하고요. 정부 네. 표준 계약서에 보면 아마 몇 퍼센트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있어요. 민감한 아. 부분인데 이번에 관저 공사할 때 그래서 그게 문제 된 거잖아요. 네, 네. 그 사실은 건설사들은 그거 노리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로 공사할 때 좀 100억 왜냐면 우리나라는 저가 입찰로 낙찰하니까 네. 저가 입찰로 들어가서 계속 공사비를 올리는 경향이 있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싸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돈 얼마 남기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 적자를 볼 수도 있지만. 기업들 많이 그렇게 해요. 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건설사들
예를 들어 강남의 반포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면 아. 재건축 적자 감소하고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많이 남기면 좋고 또는 뭐 여러 정치적 한수원은 굉장히 정치적인 물론 한전이 대주주고 민간 뭐 공기업 절반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쳤을 때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들어가서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사업 하지 말까? 저는 적자로라도 또는 조금밖에 안 남더라도 뭐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고, 하나만 예, 더, 더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가서 네. 이게 아직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만 되고 내년 3월인가 맞아, 최종 결정되죠. 네. 네. 대통령이 가서 아 이거 됐어요.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게 잘해낸 거예요. 이런 식의 세레모니를 하면 첫 번째로 계약 때까지 우리 기업이 불리해지죠. 그렇죠. 협상의 여지가 그럼 이제 한수원은 무조건 이거 따야 되는 거예요. 100% 따야 돼. 이거 못 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수원 사장은. 그죠? 한전 사장도 머릿속에 이것밖에 없어 내년 3월에. 그죠? 그러면 맞아. 그러면 체코 정부는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끌고 가겠죠. 너희 어차피 도장 찍을 거잖아. 그래서 불리한 거고. 두 번째로 이런 세레모니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이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은 위원장 아니에요? 뭐만 지었다 하면 거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폼재잖아요. 이런 거 저는 조금 괜찮을까요? 네. 적절한 비유가 조금 촌스럽다고 네. 생각이 들고 네. 예. 세련되지 못하다. 네. 예. 이제 이런 거는 네. 안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권을 떠나서 네. 예를 들어요. 우리 대통령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정부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로비를 다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서 네. 우리 업체가 선정됐다고 보죠. 그럼 체코 정부나 체코 대통령이 네. 야, 보니까 그 나라는 정말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 네, 영업사원 이러더라. 정말 열심히 하더라. 네. 만약에 사업성이나 기술력, 미래 가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야, 정말 저 사람들 열심히 하더라 해서 이거 선정해줘야겠어 해갖고 선정한다면 이거 배임 혐의 있는 거잖아요. 체코 대통령, 체코 검찰한테 이거 수사 받아야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다가 핸드폰 저 디가우징 하는데 있거든요. 네. 소개해주셔서. 그래서 이런 건 뭐 어느 정권이나 무슨 큰 사업 따내면 대통령이 다 그때 가지고 이게 생색내기를 했지만 이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가서 왜냐하면 이거 해서 만약에 적자가 났다고 치죠. 지금 야권이 우려하는 것처럼 적자가 났지만 우리가 이게 내가 볼 때 우리가 이거 수주하면 우리가 번듯하게 잘 지어놓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기술력으로. 네. 네. 그러면 옆에 이제 뭐 유럽도 일부 국가들 상당수 국가들이 지금 원전 포기했다가 우파 정권 들어서면서 원전 다시 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핀란드나 뭐 제가 찾아봤더니 폴란드, 뭐 슬로베니아 이런 주변 동유럽 국가들 다 또 원전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우리가 이거 잘 지어놓으면 네. 또 다른 거 수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저가 수주 의혹이나 덤핑 의혹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마진 줄지 않을까라는 지금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적을게요. 뭐냐면 아직 말씀 못 드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원천 기술을 주장하면서 계속 우리의 수출에 태클을 걸고 있어요. 예. 태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면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얘네들한테 돈 주면 돼요. 야, 이게 로열티 가져가라. 지적재산권이다 하고 주든지 아랍에미리트처럼 이거 니네 일감 가져가는 형식으로 띄워줄게라고 해서 10% 띄워줬거든요.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줘서 해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그래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래도 아까 얘기한 지금 마진 디스카운트에 또 잡히잖아요. 10% 그때 10% 지금 10% 되겠어요? 자, 이런 포인트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을 정부는 이 모든 그 돈을 체코 자금으로 우리가 받아서 일을 추진합니다라고 산자부 장관 직접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보도입니다. 체코가 우리도 나라 빚을 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가 채무 한도를 늘려놓고 시작해요. 체코가 지금 한도를 늘려놨습니다. 장기 저리 대출을. 그 왜 늘려놨냐. 체코가 체코 전체 중앙정부 예산에서 원전 한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8.6%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전 비용을 감당할 정부 사이즈가 안 돼요. 이게 자기 돈으로 어차피 못해. 근데 이번에 한도 늘려놨잖아요. 결국 뭐냐. 한국으로부터 장기 저리 대출을 받아서 일부 비용을 그걸로 이제 대신 처리하면서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우리가 빌려주고 우리 그렇습니다. 돈으로 짓는. 예. 예. 결국 돈도 우리가 내고 저가도 우리가 수주하고 마진도 포기하면서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 드려볼게요. 아까 기사님 말씀처럼 100번 1000번 양보하자. 그래도 우리 돈이 좀 싸게 해줘야 되겠네.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열심히 얘기해줘야겠다. 아니 나중에는 받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가 의혹이 있는데 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한 번도 원전 관련 수출해 본 적이 없는 나라는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했어야지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냐면 아랍에미리트 했어요. 엄청나게 사실은 진짜 굴욕적인 계약을 통해서 했거든요. 비용도 우리가 내고 그것도 뭐 우리가 지분을 넣어가지고 30년 60년에 걸쳐서 회수당하고 심지어는 군사협정까지 맺어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해서 트랙 레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하나로 트랙 레코드가 되나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 뭐냐면 미국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를 왜 굳이 했느냐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잖아요. 미국이 자발적으로 탈락했다고 했잖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처럼 옛날 아랍에미리트처럼 그냥 10% 띄워줘 우리 로열티 가져갈게 이 수준으로 마무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따면 내 뭐냐 다 빼먹을 거야. 아까 우리 기자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앞으로 동유럽 등등등해서 지금 AI 이슈 등등등하고 또 이제 기존의 정부가 돈이 약한 나라들이 원전 관련해서 다시 좀 붐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 건 맞습니다. 물론 반원전 하시는 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원전 붐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긴 해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어쩌다가 한국이 하나 수출한 거 덤핑으로 수출한 거 그것도 딱 잡아가지고 10% 내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수주전에 나설 걸 알기 때문에 이번 거는 10% 수준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구조화해서 자기네들이 최상단에서 이유를 가져가고 사실상 한국을 하청화하려는 이 구조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 열심히 뛰어. 그리고 수주전에 같이 들어가서 내가 다른 나라들 회방 좀 놔줄게. 그리고 너가 선정돼. 그리고 나는 너한테 로열티 받아갈게. 이런 걸 구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의 얘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 떼어주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청에서 이참에 완전하게 인정해줘라.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랑 같이 들어간다. 또는 우리 허락받고 들어간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자 그다음에 뭘 이것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유럽 내에서의 하나의 상징적인 트랙 레코드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동전 양면 같은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동유럽 등등등에서 유럽 관련해서 지금 한 16개 정도가 추후에 발주될 예정이에요. 네. 본인 차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트랙 레코드를 저가로 만들었다 칩시다. 이거 누가 짓냐면 예를 들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애들하고 한손하고 이렇게 짓습니다. 네, 네. 아무나 지을 수가 없어요. 언제는. 네. 자 여기서 저가로 한 방 맞았어요. 그 다음에 물량 하나 나왔어요.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16가지 우리가 계속 수주할 수 있습니까? 수주 못해요. 우리도 캐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미 다 투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번 거 예를 들면 프랑스한테 줘도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웨스팅하우스하고 분쟁은 이거 날아가는 선이 있더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줄줄이 나올 유럽 물량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두세 개 낙찰 받아도 충분한데 정부가 혹여나 정치적 압력 때문에 내 임기 내에서 무조건 하나 만들어내야 돼 라고 해서 이번에 저가로 끝내놓으면 아 그걸 우려하시는 거구나 끝내놓으면 그렇죠 앞으로 나올 열매까지를 다 우리 캐파로 못 받아와요 그게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뭐 조선소 같은 데도 네. 저가 계약 받아놓으면 나중에 막상 지을 때 배값 올라갖고 비싼 거 우리 받을 줄줄이 수주가 되냐고요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만든다 그럼 3년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뭐 그런 얘기이신 거죠 예. 네 여기서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도산했잖아요. 지금 뭐 박스밖에 안 남은 회사죠. 예. 그 로열티밖에 안 남은 지식재산권밖에 안 남은 그러니까 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정말 그겁니다. 많더군요. 네. 그 부분 아주 공감하고요. 조금 박시동 평론가하고 요만큼 의견이 다른 건 요만큼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우리가 예를 들어 대출 해줘서 사업 수주하는 형태도 네.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수출할 때 많이 해주는 예, 형태고 예, 우리가 예. 아시다시피 폴란드에 10조 원 우리 전투기하고 자주포 수출할 때도 수출입은행에 대출한도 꽉 차가지고 그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고 그 대금을 우리가 빌려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정치적인 뭐 이렇게 좀 생색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해놓으면 무기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 무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폴란드가 쓰면 옆에 헝가리도 쓸 거고 이렇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 대출을 해줘가면서 수출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우리 박시동 평론가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라크의 그 뉴타운을 한화가 한
10조 원짜리 사업을 도시건설도 해주고 아파트까지 지어주는 거 그것도 1조 원 가까이 돈 떼먹혔고 실패했어요. 그거 다 우리 돈으로 지어주고 마지막에 안 되면 현물이라도 기름이라도 받자 해서 들어간 건데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 같지만 저는 기업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네. 만약에 잘 됐으면 이라크뿐만 아니고 중동에서 우리가 아파트 우리가 도시건설하고 아파트 짓는 거 세계 짱이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 건설사들이 그런 걸 한 도전을 야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로 그 위험한 나라에 왜 들어가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금융이 약한 나라에 돈이 없는 나라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 예산에 한 개 짓는데 8%면 두 개면 16%예요. 이 나라가 자기 돈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금융 지원하겠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는 맞는데 그때 받아야 될 장기 저리 대출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스스로 조달할 금액에 비하면 저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금리만큼 사실은 지원하는 거잖아요. 금리차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내야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디스카운트 포인트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맞은 이념처럼 들어갈 건데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가 이번에 들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 있고. 근데 어디가 더 저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리를 빌려주게 된다는 거지. 아 우리가 거기에?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스프레드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전체 사업 마진에서도 또 까지는 거고요. 몇 프로나 저리로 빌려준대요? 번화 많합니다. 근데 이제 제 말씀은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저리 내지는 뭐 차관이는 그래도 네. 몇십 년을 걸쳐서 30 년을 네. 걸쳐서 받아낸다. 들어오니까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 정도도 감당이 안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그것도 갚을 돈이 없거든 네가 운영해서 가져가. 라는 형식으로 계약이 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때도 결국에는 우리가 원금 상환을 못 받아가지고 지분으로 들어가서 운영해서 배당으로 빼오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의혹이든 우려든.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체코 현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한전에서 전기료 10원 100원 올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압박이 심합니까? 근데 이 나라에 대해서 그런 구조도 모르면서 그런 구조를 섣불리 받아들여서 몇십 년에 걸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다면 이게 진짜 남는 장사냐 이번에 꼭 이렇게 무리했어야 되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오히려 의혹을, 정부는 거기까지 계산해서 이게 단순히 짓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운영 관리하는 것도 다 우리 이익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비밀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못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에게 정도는 설명이 돼야 넘어갈 텐데 지금 이명박 때 얘기도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그 심지어는 군사 합의까지도 나중에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해석하려고 다음 정부가 그거 해결하느라고 대통령 실장이 날아가가지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또 생길까 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바라고요. 바라고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그 우리 수출은행이 대출해줘서 하는 건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지만 또 이런 게 언론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 거 우려하는 비판을 하면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이 그렇죠. 언론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불리한 계약 할 수 있겠어? 이거 언론한테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내년 3월 계약을 한번 지켜보죠.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말씀만 드리면 그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에는 우리 팔을 꺾고 있지 않습니까? 로열티 내놔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코 반독점 기구에다가 정식으로 이 의견을 넣어놨어요. 미국이 이거 안 돼, 우리 기술로 사인하면 안 돼라고 넣어놨어요. 근데 이 분쟁을 알고 있는 프랑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대신에 선정된 애들 제 문제 있는 애들이지. 이것도 문제. 양쪽에 지금 체코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다 이의가 제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모든 문제 결국엔 다 끝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미국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체코에 가서 야, 우리 동맹이니까 한번 동맹으로 가자. 내가 남의 거 한번 도장 찍어줘. 미국 문제는 나중에 해결할게.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지적자산권 문제가 걸려 있는데 네. 동맹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풀려고 하니 면전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오죠. 원전 수출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원전 수출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전 해체 기술도 해서 원전 네. 산업 자체에서 우리가 탑이 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대로 돈 받고 기회가 널려 있는데 정치적 압박 때문에 이번에 왜 혹시 저가로 막 들어가서 건 아닌가라는 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 의혹을. 네, 앞으로 20몇 개가 쭉쭉 대기 중인데. 네. 네. 사실 그 원전 짓는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 러시아 뭐 빼고 치면 프랑스, 우리나라, 미국 맞습니다. 그게 너무 세계 나라만 정확해요. 별로 네. 없잖아요. 나머지는 수출하기 어렵고 아, 영국, 네. 프랑스도 다시 짓기로 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네. 통신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KT, LG 또 어디예요? 좋다. 잘 들어왔다 이번에. SK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비교를 해서 네. 나에게 딱 맞는 인터넷이 어디 건지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회사는 어딘지 자꾸 옮겨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에 우리가 종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터넷 비교원이 여러분께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체포의 마음으로 이제 스마트가 네. 되는 거야. 그리고 정수기 또 유심 칩 바꾸실 때도 최대 각 30만 원씩 그러니까 인터넷 48만 원, 정수기 30만 원, 유심 30만 원 한 번에 바꾸시면 무려 108만 원의 아, 혜택금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 참 잘한다. 아 이번에 진짜 귀신같이 들어왔다. 광고 천재예요. 아, 네, 우리가 돈 이렇게 줘서 네. 언젠 짓듯이 통신사에서 우리 돈 받으시고 그걸로 인터넷 하자는 네, 겁니다. 인터넷 합니다. 네, 네. 그렇게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장르만 여의도 말씀하시면 추가 사은품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역시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악착같이 챙겨야 됩니다. 예, 우리의 이익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순간 사기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익은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본인 네. 얘기인가요? 예. 우리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되고 네. 네. 자 그렇게 인터넷은 쭉쭉 연결해 가시고요. 아, 오늘 경제설전은 이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네. 네. 우리 박시영 평론가 못하신 말씀 없으시고 아니, 네네네. 아, 100번 너무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양보만 도대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짧은 시간에 한 3000번 네. 양보하신 것 같은데 예. 우리 김원장 기자님 오늘 화를 안 내십니다. 오늘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하십니다. 아, 왜 그렇죠? 아, 테일러 스위프트 하다 갑자기 막 에? 막 이렇게 막 트럼프 위험 발언 하셨기 때문에 집에 갈 때 꼭 핸드폰 조심하시고. 네. 근데 우리가 원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뭐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근데 저 요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결국은 재생에너지고 우리 올여름에 얼마나 덥게 지냈어요. 기후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그 네. 이야기는 뭐 다른 주제니까 원전은 우리가 잘 할까 말까 잘 주제해서 예. 네 이게 진짜 굉장히 저 논쟁적인 주제지만 가야 할 알리백 당장에 지금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네네. 과제로 남아 있단 말이죠. 아. 애플이 하이닉스한테 반도체 수출하면서 너희 알리백 지키고 있니 재생에너지 쓰고 있니 계속 압박 넣고 있어 현재도 우리한테 닥쳐온 문제거든요. 네. 이 기후 변화와 여기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쓰는 건 뭐 가야 할 방향이니까 더 큰 방향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네네. 네. 애플은 친환경 소재와 뭐 이런 것들 잘 하고 있는지 곧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한테만 혹시 외주만 주는 건 아닌지 네. 자기네들 그 애플 캠퍼스 있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또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네,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 단체로 한번 체크하러 가볼까요? 자비, JTBC 돈으로 애플에. 예.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고 우리 김원장 기자님 그리고 박시성 평론가는. 또 한 주 지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경 기자님 그리고 신혜원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도 합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신영 기자님 내일 나오시죠? 예. 신영경 기자님 내일 나오시죠? 예. 그렇게 됐네요.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 아 모레가 아니라 글피도 네. 나옵니다. 이 직장인들은 됐어요. 어떻게든 안 나오려고 하루라도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네, 그거 단속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자, 지금 다 나옵니다. 네. 네, 우리 저 제작진들 다 나오죠? 네, 네 좋습니다. 뭐. 자, 그럼 저희는 그래도 안 듣네요. 이번 주 변함없이 오전 11시에 여러분 꼭 찾아뵈러 갈 테니까 여러분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다른 일 없으신 경우가 많으니까요. 댁에서 예, 핸드폰 이렇게 켜서 보시고 컴퓨터도 접속하셔서 아, 동시에 한 서너 대 정도 네. 네. 넷플릭스 보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한 세네 개 이렇게 켜놓으시면 든든합니다. 네. 화장실에 또 하나 갖다 놓고 서라운드로 네. 끊이지 않게 네. 지켜봐 주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